안녕하세요. 저희는 BBT의 정바다 정하늘입니다. 어떤 동아리인가요? 블루버리티 청춘을 대표하는 동아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연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연극입니다.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 건가요? 잘생긴 공주님과 어여쁜 왕자님의 흔한 러브스토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연극은 헨젤과 그레텔, 스테판 중세시대 배경이고요. 저희가 아주 재밌게 각본을 했습니다. 작품을 공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춘! 그리고 낭만! 여러분들, 청춘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활활 차오르던 그때! 저희들의 청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춘 가득 BBT의 정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섹시 가득 BBT의 정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넌 날 따라. 싫어! 싫어! 싫어!
뭐지? 뭐야? 나는 다친 거야? 어? 뭔가? 네? 너는 여기 언제 왔어? 잘 모르겠어. 3m? 잠깐 일어나 볼래? 어? 맞는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아니야, 너 누가 맞잖아. 무슨 말 했어요? 아니, 나 오해하지 마. 나 너 누가 알았어. 너 루시마나 동생 누가 맞지? 루시마나 알아요? 언니 좀 미쳤나요?
야망 한글의 조합된 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 파란색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파란색하고 보니가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잖아요. 어린이가 성숙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영리하는 것 같아요. 그쵸?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동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죠?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라이벌이 나쁜 느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도움도 되고 같이 경쟁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다가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팀원들은 다들 연기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저하고 여기 하늘이 친구가 연기 쪽에 관심이 있고요. 저분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마음님. 아, 저는 전 촬영 쪽. 아, 그렇군요. 촬영 스텝으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쿠키 먹고 갈래? 쿠키 먹고 갈래? 긴장하나? 저도 쿠키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드셨는데. 네? 전화 주세요. 쿠키 먹고 갈래?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사가 마왕! 마왕!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내년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는 영웅 동아리 빌리 태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